난 너랑 잘 거야 오늘. 응? 응? 내일 자면 안 될까? 뭐? 내일 자자 우리. 안 자. 안 자. 너랑은 안 자. 하늘이 두쪽 나도 안 자. 절대로 안 자. 너랑은 안 잘 거야. 난 내일 당신이랑 잘 건데.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봐. 뭘 당신 맘대로 될 게야? 뭘 당신 손에 꽉 잡힐 게야? 넌 지금도 네 마음대로고 넌 내일도 네 마음대로 할 거야. 나 보육원에 가야 돼. 애랑 약속했어. 오늘 같이 자기로. 오늘 하루만 애한테 양보해. 애가 아파. 나도 아파. 애가 기다린다고. 난 더 오래 기다렸어. 그러니까 하루만 더 참으라고. 그러니까 하루도 못 참겠다고 난. 이젠 안 참겠다고 널.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져보란 말이야. 애 보고 참으라 그래. 이럴 거야? 넌. 너는.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1년 동안 면회를 한 번도 안 와? 넌 2년 2개월을 안 왔어. 하, 참 못났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네가 날 옹졸하게, 치사하게, 유치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같이 가, 그럼. 고민하는 척도 안 하고 나는 상관도 안 하고 그냥 가겠다. 내일 만나. 응? 내일은 종일 우리 같이 붙어있자. 보육원에서 출발하면 전화할게. 일 없어. 나도 안 만나. 전화하지 마. 나 전화한다. 전화할게, 여보. 협조 좀 해. 왜 그대로야, 왜? 해열제를 얼마나 먹였는데? 몸이 점점 더 불통이야.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얼음찜질. 그래, 옷을 껴입을 게 아니라 옷을 벗어야 돼. 어째, 어? 나 추워. 나 추워. 추워도 참아. 이 열 못 잡으면 당신이 죽어. 이대로 죽는다고.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 뭐야? 너무 편하고 따뜻해서 일어나기가 싫어. 다시 집 밖으로 나가. 집에서 죽고 싶어. 밥도 싫고 아무것도 싫어. 집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쳐. 죽긴 누가 죽어. 내가 당신 죽게 놔둘 것 같아? 식구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회복할 생각이나 해. 발각되면 끝이야. 이 몸으로는 도망도 못 치고 바로 잡혀간다고 당신. 4288이 아니라 사장이 진범이란 정황은 차고 넘쳐. 문제는 경찰의 수사 의지인데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안 되니까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하는 게 좋겠어. 경찰, 검찰, 재판부까지 빼도박도 못하게. 그래야 하나 엄마 빨리 풀려날 수 있어. 그러자 검사들 10중 8구 질질 끌고 피의자 물고 늘어지고 걔들 하는 짓이야 뻔하지 뭐. 부검 감정서 확인해봤어? 여기, 너도 한번 봐봐.
원한 관계도 아닌데 다섯 번을 찔렀다고? 이렇게 깊게? 남자도 아닌데 여자가? 그것도 2분 28초 만에. 뭐? 2분 28초? CCTV 확인 결과 카운터에서 돈을 훔치던 피의자가 카운터에서 나와 살인 현장에 갔다가 다시 카운터를 지나 출입문으로 도망치는 데 걸린 시간. 아니, 전문 킬러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 그럼 이걸 알고도 4288을 범인이라고. 아, 나 진짜 이 우라질 놈들. 뭐? 뭐 왜? 너 방금 우라질 놈들이라고 했어, 옛날처럼. 용기처럼? 어, 독고 용기처럼. 그것도 나야. 그 시절도 나야, 서가. 응, 그것도 너야. 그 시절에 너랑 함께 있어서 즐거웠다, 독고 용기. 나도. 나한테도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나한테 온기를 불어넣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그것도 원래부터 너한테 있던 거야, 독고 온기. 응. 뭐야 벌써. 아, 배고프겠다. 릴몬이랑 이천복. 아! 어, 강선배! 아. 삐었어요? 다쳤어요? 문이랑 나겠어요? 아, 이리 봐봐요. 저리 안 가? 깜짝이야. 그냥 지나가. 먼저 가세요, 그럼. 나 병 있어. 툭하면 넘어지고 골절되고 평생 이렇게 아무 때나 휙휙 볼썽사납게 자빠지는 병이야. 그래서요?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아직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고 말고 할 건덕지가 있어야 이러지 말죠. 지금은 뭐든 해볼 텐데 말 때가 아니라. 뭐? 그럼 나랑 딱 열 번만 만나줄래요? 열 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음 싹 정리할게요. 어? 손 놔요? 이럴 땐 그냥 고맙다 그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 고맙다. 어, 여기 세워주세요. 참 안 간다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서 본다, 그치? 네. 애썼어. 몸 축난 데는 없고? 더 건강해졌어요. 꼬박꼬박 밥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일? 무슨 일? 세탁일 했어요. 한 달에 3만 원씩 36만 원 벌어왔어요, 저. 그걸로 산 거예요. 뭐? 세탁일? 기막혀서 정말. 이걸 어떻게 먹어, 목이 메어서. 이걸 어떻게 이쁘다고 봐, 눈물이 나서. 들어가세요. 절부터 올릴게요. 절은 무슨.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누가 아파요, 어머니? 어, 진리. 몸이 안 좋아서 왼종일 누워있어. 아이.
책이나 똑바로 들어. 일부러 거꾸로 든 거야. 당신 말하게 하려고. 뭐? 내 반지 잘 보관하고 있지? 환불했어. 아, 환불. 어. 너한테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되지 뭐. 안 받아본 것도 아니고. 나만 또 미친놈이야. 넌 멀쩡한데 나만 또. 그게 최진원인걸 뭐. 다른 사람한테는 다 멀쩡한데 한 사람한테만 미친다지 그 미친놈은. 아, 그 미친놈한테 백기투항하고 싶다. 안고 싶다 그 미친놈. 사랑받고 싶다 그 미친놈한테. 응? 안 통해. 안 먹혀. 너 지금 하나도 안 이뻐. 되게 못생겼고 그리고 멍청해 보여. 네가 안고 싶다고 하면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안아줄 것 같아? 네가 사랑받고 싶다고 말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널 사랑해줄 것 같냐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 네가 이러는 거 나 하나도 안 반가워. 네가 이러면 내가 또 너한테 홀라당 넘어갈 거라는 그 오만과 착각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이대로는 나 절대로 너 못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응? 항소 안 한 이유. 뭔지 말해. 어? 나한테 달랑 문자 한 통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솔직하게 털어놔. 사랑이란 다른 길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리고 혼자 가지 않는 것. 지치고 상처받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너한테 갈 거니까. 끝내 갈 거니까. 끝까지 갈 거니까. 내 상처 그만 생각하고 네 상처 나한테 털어놓으라고. 맡기라고. 해강아. 당신 누나가 날 감옥에 보냈다고 어떻게 말해.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빠를 죽였다고 어떻게 말해. 말하면 당신을 잃을 텐데. 나한텐 그 어떤 것도 이젠 당신보다 난 소중해. 진실보단 당신을 지켜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야. 작은 사모님, 어? 저기 여기 세수건. 예. 저 태석에 아버지 주문 내리고 저 좀 내리고 안 되겠어. 진리야 아가. 당신 왜 이래?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봐. 너 뭐야?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네가 너 나가. 왜 이래요? 어디가 얼마나 언제부터 이래요? 몸이 불덩인데 왜 이러고. 당장 병원에 옮겨야 돼요.
이렇게 놔두면 복수까지 위험해져요. 뇌에 이상이 올 수 있다고요. 신고하려고 그러지 너? 어? 자연스럽게 신고하려고? 매도박도 못하게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래서 병원에 옮기자는 거잖아. 내가 너 감옥에 보낸 거 복수하려고 신고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 지금 1년 동안 거기 처박혀서 일을 바득바득 갈았겠지. 근데 이게 웬 똥인가 싶지. 똥개사 죽겠지. 글쎄 이럴 시간 없다고요. 사람부터 살리고요. 119 불러요 저.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아니 아니. 구급차 불러. 네 여기 판자도 28-1번지인데요. 40대 남자고 열이 심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위독해 보여요.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어서요.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이라도 해봐 여보. 좀 데려다 줘. 네. 조금만 더 지체했어도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뇌 손상은 없지만 빈혈과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태어나가든 좀 푹 쉬게 하시고 잘 좀 먹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신고 할 거예요? 누나가 안 하면 해강일 누나가 감옥으로 보냈던 얘기 나한테 설명하고 책임도 져야 될 거야. 혜강이한테도 제대로 용서 빌어. 용서해줄 때까지 빌어 누나. 밖에 있을게. 아버님 진술서가 있었어. 아버님 죄를 나한테 떠넘기는. 뭐? 조작된 거야. 100% 위조된 거니까 충격받을 필요 없어. 필적 감정 맡겼으니까 결과 내일 나와. 그럼 그것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거야? 처음에 위조란 거 몰랐고 나중엔 재판을 하면 누나가 당신한테 한 짓을 내가 알게 될 테니까 누나도 처벌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입을 그렇게 꽉 다물고 날 모자리로 이렇게 한심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만든 거야? 또 싸우자고? 아까도 싸웠는데 지금 또 싸우자고? 어제도 싸웠는데 오늘도 싸우자고? 그럼 어떡해? 난 죽기보다 당신 상처받는 거 싫은데 또 상처받는 거 싫은데 또 나한테서 도망칠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데 난 당신이 가엾단 말이야. 옛날에 당신도 나 가여워했잖아. 나 몰래 나 계속 속이고 우리 엄마 빚 갚느라고 대리 뛰고 사채업자들한테 맞고 당신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당신을 의지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왜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지금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럼 저를 달아보고 똑같은 것만 해야 돼? 가려가면서 골라가면서 해야 되는 거냐고. 당신은 나한테 선택사항이 아니야. 나는 이제 당신을 나보다 더,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다고.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날. 당신이 지금 내가 미워 죽지만 나는 당신이 아직도 이뻐 죽겠는 게 어떡하냐고. 눈물 닦아줘. 당신이 만든 눈물이니까 당신이 지워.
살겠다 내가. 속수무책이라고 아직도 네가. 여보, 정말로 깨어났네. 정말로 살아났네 당신. 잘했어. 했었어.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날 살려줘서. 당신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서. 나 당신 신고할 거야. 내 손으로. 지금 바로. 당신 자주 한다고. 경찰에 전화할 거야. 당신이랑 아침만 먹고 갈게. 영 지금 안방 넣어줘야 돼, 처남. 규석이한테 내가 자수했다고, 형이 자수했다고 전해줘요. 면회 사절이니까 절대로 오지 말라고. 대표님께서 지금 즉시 꼭 사인해달라고 하십니다. 왜요? 회사에 뭔 일 터졌어요? 뭐? 지금 즉시 꼭 사인? 내가 무슨 지들지. 대표님 결혼하시나 봐요, 드디어. 네, 드디어 가나 봐요. 나 지금 반했어, 당신한테. 그럴 줄 알았어. 백 줘. 싫어. 백은 여자의 자존심이야. 줘. 내 여자의 백은 남자의 자부심이야. 자. 자.